오늘도 어김없이 떠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테니스 치러 가기 전에 유튜브 엉터리 레슨 2탄을 올리고 왔는데 이제 테니스 치고 와서 유튜브 딱 키자마자 또 바로 하나가 또 썸네일이 하나 딱 나타났길래 또 뭔소리. 근데 또 옆에다가 아니나 다를까 진짜 여기 뭐 썸네일에 비거리 폭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목 자체가 비거리 폭파시키는 비법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 썸네일에 뭘 해놨냐면 자기 사진과 옆에 야구 타자의 모션을 이렇게 썸네일에 적어놨네요. 아니나 다를까 또뭔 소리를 하나 싶어 클릭했는데 제가 직접 해볼게요. 이 골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물론 일반인들은 몸치가 많겠지만 모든 운동선수 뭐 테니스 제가 하는 테니스 아니면은 뭐 야구, 배드민턴, 수영, 뭐 마라톤, 올림픽에 나오는 모든 뭐 레슬링, 그다음에 체조 선수 뭐 어마어마한 종목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운동 중에 제일 몸치들이 골프 프로들이. 다른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이런 몸의 역학들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쓰고 그 선수들은 다른 운동을 해도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합니다. 뭐 아이언빈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윤성빈 선수 보면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적응이 빠르잖아요. 근데 유독 골프 하는 사람들은 골프만 잘하지만 정말 그냥 로봇에 코딩 하나만 입력해 놓은 것 같아요. 골프만 잘한다. 나머지는 완전 몸치다. 나머지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모른다. 와, 진짜 골프 프로들은 진짜. 그냥 골프 프로들은 당연히 골프만 잘하고, 다른 운동을 잘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레슨을 할때 제발 다른 운동을 비교를 해서 엉터리로 좀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니나 다를까, 저기 비거리 폭파시 시키는 방법, 요렇게. 말도 꼬이네, 진짜. 진짜. 해놓고 여기 야구를 해놨는데,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야구 배트를 샀대요. 근데 무거운 거뭐 스튜디오에서 휘두르다가 던지면 뭐 다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장난감 야구 배트를 하나 샀답니다. 근데 저는 실제 야구 배트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 선수용 야구 배트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야구 선수를 한번 골프 레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실제 프로 이게 일반 나무 배트보다도 훨씬 더 프로 선수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홈런 많이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실제 프로 선수들이 쓰는 나무 배트입니다. 이거 진짜 무거워요. 저는 사회인 야구도 가서 알루미늄 배트도 해보고 카우본 배트도 휘두르봤는데 그거랑 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언더아머 이제 실제 야구 선수들이 하는 배트인데 여러분들 들면은 진짜 무거워요. 저는 일반 배트로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막 야구 선수들의 그걸 또 야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역시나 뭐 동영상 찾아보고 저렇게 썸네일도 해놨으니까 동영상을 몇개 봤겠죠. 제가 그전에 테니스 서브 하는 것도 몇개 보고 외회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몇개 찾아봤겠죠. 그래 나름대로 이제 보고 나서 뭐 자기가 분석을 하고 골프 스윙 레슨을 이렇게 하자라면서 막 생각을 해놨겠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 배틀이 이렇게 된답니다. 야구 배트를 누가 이렇게 들어요? 누가 이렇게 받치고 들어요? 다 이렇게 들지. 다 이렇게 들지. 물론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안타를 치는 선수들도 있지만, 다 이렇게 듭니다. 일단은, 플라잉 엘보로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진짜 골프 프로들은. 이 상태에서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다리를 들고, 왼쪽 땅을 짚고, 하체를 이동을 하고, 힙을 돌리면서 이렇게 배트를 던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체를 이용해서 비거리를 내려면 왼쪽을 특히 이렇게 뒤꿈치를 땅에 딱 대면서 잡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 드라이버를 들고 이렇게 땅 치는 건 하는데 물론 골프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골프공은 반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잘 날아가요. 그냥 힘만 좋으면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야구도 사회인 야구 카본 배트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 날아가요. 저도 야구 사회인 야구 가서 막 2루타 넘게 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무 배트는 진짜 반발력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요거 공을 치면은 진짜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반발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치면은 바른 게 아니다 뗀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 골프 프로들이 얼마나 이게 운동을 못하고 야구를 못하는지 제가 직접 해볼게요. 여기 화면을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수는 사사키 로키. 일본에서 퍼펙트 하고 160km 이상 던지는 투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타니를 뒤를 이을 그런 이제 강속구의 투수입니다. 그리고 160km입니다. 160km가 날라와요. 실제로 이거를 루프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골프 프로들의 말대로 이렇게 들었다가 왼쪽으로 중심이동을 하면서 왼쪽을 강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힙턴을 하면서 하체를 쓰면서 이렇게 공을 친다. 그렇게 제가 저걸 쳐볼게요. 저는 여기 모니터가 있어서 요 모니터로 하면 됩니다. 자 다리를 들고 타이밍을 맞춰볼게요. 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공은 들어와서 없어요. 내 눈에 없습니다. 이미 포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내가 다리를 들고 땅을 짚고 하체를 이동을 하고 돌리고 배트를 던지고 한 네다섯 가지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해볼게요. 자 들고 쫙쫙쫙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첫발은 160km에.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할게요. 다리를 들었죠. 자 저는 저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춰서 내가 공을 치는 행동은 하지만 발 왼발이 땅을 안 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짝 들어놓고 왼발을 땅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 배트를 휘두른다 할 때 왼발을 땅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저는 밟고 골프 중심이동 힙턴 지면발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휘두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발을 번쩍 들어 올릴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릴 겁니다. 지면 안 눌려요. 지면 안 사용해요. 자 그리고 해볼게요. 자 들어 올려요.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들어 올리고 하나 둘 하나 둘 따! 하나, 둘, 따! 자, 다시 지면을 밟을게요. 하나, 밟고 힙던! 골프 프로들입니다, 이게. 물론 저도 야구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야구를 배우러 가면 물론 해야 될 게 더 많겠지만, 기본 원리는 안단 말이에요, 원리는. 살짝만 하더라도 땅을 집으면은 이렇게 이두르고 발에서 땅을 떼면 이렇게 이두르고 어느 게 야구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골프는 운동 원리를 전혀 몰라도 프로가 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투어 선수로서 막 우승할 수 있고 챔피언도 될 수 있습니다. 말했지만 이런 정확한 운동 원리, 다른 운동의 원리를 몰라도 막 왼쪽을 누르고 힙턴을 하고 막 이런 지랄을 하면서 공을 쥐어 박아도 공이 반발력이 워낙 좋아서 200m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운동력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에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전혀 엉뚱하게 알아도 엉터리로 알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골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골프공이 이렇게 톡 건드려도 200m가 나가는 볼이 아니고 쇳덩어리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쇳덩어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쥐어박는다. 공 날라가지도 않아요. 야구 타격, 아니면 아이스하키, 아니면은 뭐 테니스 서브 그런 제대로 된 원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저 골프공이 쇠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골프 프로들은 자신들이 뭐가 잘못되고 어떤 다른 운동을 봤을 때 어떻게 엉터리로 이해하고 이런 걸 몰라요, 몰라. 그냥 왼쪽 밟고 팁턴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쳐가지고 그냥 똑 잘 나가고 프로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냥 다 맞는 줄 알고 자신의 방법 골프에서 맞겠지만 자신의 방법을 다른 운동이랑 동일시해서 그거를 골프랑 똑같이 엉터리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엉터리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은 하염없이 또 지면 밟고 막 이런 연습을 합니다. 아, 차라리 그냥 골프만 하지. 왜 야구를 꺼내가지고. 아, 진짜. 아무튼 제가 보여드렸죠? 골프처럼 지면을 밟고, 왼쪽을 힙을 오고, 지면을 강하게 박차면서 힙턴을 하는 스윙이 타이밍도 빠르고 파워도 나고, 야구 스윙 같은지. 실제 그 영상을 보면은 야구 선수들이 골프 프로보다 훨씬 더 멀리 날린다라고 하잖아요. 야구 타격, 어느 게 발을 툭 깹니다. 어느 게 더 파워가 나 보이고, 어느 게 더 야구 스윙 같고.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내고 싶으면 골프 선수들의 그런 스윙을 배워야 될지, 야구 선수들의 스윙을 배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 진짜 골프 프로들 레슨 보면 진짜.